형수님이 미인이십니다. 그래? 한번 갈래? 아, 농담이야, 농담. 아이, 참, 그 사람들 참. 영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2년 전, 아이를 유산한 준식과 소연 부부. 남자들 90% 이상이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자극과 분위기? 네. 유산의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소연은 준식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여행이나 갈까? 그렇게 도착한 어느 외딴 섬. 여기 산마루 식당 맞죠? 식사 되나요? 그곳엔 성철과 미니가 운영하는 산마루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소연은 돌아가자고 하는데 이상하다. 나가자. 아, 우리 여기 백숙 죽이는데 한 마리 해드릴까? 예, 네, 주세요. 그렇게 부부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런 데가 진짜야. 와, 진짜 맛있는데요? 식사를 하고 근처를 산책하는 준식과 소연. 아까 짜증내서 미안해. 우리 몇 년 만이지? 이렇게 여행 온 게? 그날 저녁, 성철은 남자한테 좋은 거라며 사냥해 온 것을 요리해 주는데요. 저보다 5살 많으시니까 형님 맞잖아요. 아, 동생 술도 잘 먹고 되게 좋아. 어? 아, 술 좋아합니다. 어? 준식은 미니한테 끌리나 봅니다. 술에 취해 노래까지 부르고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거 말 못해. 슬슬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마셨어. 내가 운전할게. 아니, 술 먹고 무슨 운전을 해. 아무데나 편하게 자고 가라니까 내일 아침에 가면 되잖아. 성철의 만류에 결국 하룻밤을 묵기로 하죠. 그냥 술이나 한 잔씩 하자고. 형수님이 미인이십니다. 그래? 아, 농담이야, 농담. 아이, 참, 그 사람들 참. 방으로 돌아온 준식과 소연은 사랑을 나누지만 트라우마가 떠올라 실패하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준식이 없어졌는데요? 우리 그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산이요? 산에서 성철과 사냥을 마셔. 하고 있었습니다. 얼른 마셔. 애 가지고 싶다며. 빨리 마셔. 와이프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어렵네요. 만선단 얘기구만. 언제부터 그랬는데. 성철은 팩트를 꽂아버리네요. 아이고, 손자들은 어떡해. 슬슬 내려가자.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차가 고장이 났나 봅니다. 왜 그래? 아, 이 휴지가 나갔네.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더 지내기로 하죠. 너 지금 좀 올 수 있어? 여기 차 하나 고장나서 그러는데. 그렇게 저녁이 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내가 우리 동생 진짜 마음에 드니까 이런 걸 다 대접하고 그런 거야. 진짜로.
성철은 갑분싼 농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몽고 있지, 몽고. 그 몽고 어떤 마을에서는 이게 특별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지 마누라도 여기 내준다니까. 하룻밤 자라고. 아, 이거 이리 와봐. 이거 어때, 이거? 뭐 이 정도면 손님 접대 뭐 쪽팔리지 않잖아. 소변을 보는데 성철은 준식을 자꾸만 꼬들깁니다. 혹시 알아? 진짜 좋아질지. 생각해봐. 남자끼리 뭘 시킬 수 있는 거지. 누구 그냥 술만 가지고 들어와. 갑자기 비가 내려 집으로 들어갑니다. 앉아. 어? 야, 그 술상 좀 봐. 앉아, 편하게. 여보 들어와. 나 너무 소연은 먼저 자러 가고 준식도 왔지?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려는데. 둘이 있는 방에 이상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결국 준식과 민희는 사랑을 나누고 성철은 그런 장면을 소연에게 보여주며 소연을 덮치게 됩니다. 그렇게 소연에게 끔찍한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준식과 성철은 차를 고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옵니다. 어, 야, 너 어디야? 너 오늘 연담해. 정비소의 문은 닫혀있고 전화를 해보니 오늘? 저녁에 온다 하네요. 아, 그럼 언제 오는데? 아, 알았어. 아니, 아무리 봐도 들어갈 수가 없네. 아...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던 중 성철은 차를 세웁니다. 거 있는데 뭐 걸린 거 있나 확인 좀 해야 돼. 이쪽에 가면은 저기 봐 올무랑 다른 거 좀 확인 좀 한번 해줘. 여기요? 여기? 어 조금만 오른쪽 그 밑에 거기 그쪽으로. 준식은 성철의 함정에 빠져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여기 백숙이 죽인데. 아 저기요. 여기 3마루 식당 맞죠? 한편 식당에는 어느 젊은 부부가 찾아오고 성철이 도착합니다. 우리 그이는요? 같이 안 왔어요? 손님 왔잖아. 뭐 하고 있어? 손님 왔는데. 우리라도 갖다 줘. 뭐 하고 있어? 이보세요. 아, 저기 닭 좀 봐봐. 살찐 거 봐. 그 시각 정신을 차린 준식은 서둘러 식당으로 향하는데요. 자기야? 혼자 방에 있는 소연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 네 자기 여기 있잖아. 야, 너 왜 그래? 쪽팔리게 손님들 있는데? 아, 좀 승질 건들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아이씨. 그렇게 성철은 소연을 방에 가둡니다. 그날 저녁, 젊은 부부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 하고 있어? 뭐 벗고 있지? 벗어. 아, 제가 벗을게. 네. 아 잠깐만요. 여자가 거부하자 성철은 폭행을 하는데요. 있다고! 어 간다니까! 비명 소리에 남자가 방으로 찾아오고 남자도 성철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와 이거 신년아 이
얼마 뒤 준식은 식당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아이, 동생 어떻게 된 거야? 한참을 찾았구만.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성철의 차를 타고 섬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얼마 안 가 나무를 부딪히며 차가 멈추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둘은 성철에게 붙잡히게 되죠. 눈을 떠보니 창고에 묶여있는 두 사람. 소연아 괜찮아? 소연아 미안해. 그때 성철이 들어오고 준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야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들어오더라. 노리니까 죽는 거야. 많이 움직이지 마. 어? 때마침 경찰이 성철의 식당을 찾아옵니다. 아이고 형님 여기 웬일이래요? 아이고 저 서울서 온 부부가 쌍으로 실종돼 왔다는 거 아니오? 아이. 아니 뒤지려면 지 집에서 뒤지지 왜 여기까지 와서 뒤져 그래. 봐봐 여기서 경찰이 돌아가려는데 소리가 들리는 창고. 어이 황승영 왜 그래. 아니 우리 그 염소들을 풀어놔가지고 뭘 건드렸나 보네. 이를 목격한 경찰들을 성철이 무참히 살해합니다. 얘들아 사람은 미니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고 눈치를 챈 성철이 두 사람을 뒤쫓습니다. 세 사람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준식은 성철을 기습하고 성철과 준식은 싸우게 됩니다. 성철이 두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나랑 놀자고? 이 미친년이 안 하던 짓을 하고 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연은 모습의 성철을 공격하죠. 성철과 준식은 다시 몸싸움을 하게 되고 성철은 심장에 못이 박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에게 구조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